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을 연휴 때는 다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잘 드셨나요 이번 추석 연휴 때? 저 살찐 것 같아요. 한 2kg 찐 것 같아요. 저도. 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나보다 너무 많이 나가네. 오늘부터 금식입니다. 이번 연휴까지만 먹고 뭐 네. 이제 좀 확 식이하자 이러면서 그냥 고삐 풀고 먹었거든요. 똑같다. 다들 그런 것 같아. 맞아요. 야, 내년에는 열흘 동안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번엔 뭐 드셨나? 뭐 드셨나요 이번에? 여행 갈 생각을 해야지 먹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여행 가면은 여행 간다는 말 안 해. 매일 그렇죠. 먹는다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눈 뜨자마자부터 먹기 시작하잖아요. 하루 종일. 네. 공복이 느껴지면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이번에 제사 음식을 제사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아니 사실 제사 음식을 평상시에 먹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문어라던가 아니면 올라가는 것들 그 전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전 계속 비빔밥에다가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비빔밥에다가 그런 전들 막 때려넣고 같이 비벼서 먹고 한꺼번에 그냥 간장 넣고 맞아요. 이렇게 먹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고기를 구워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그 명절 음식 별미들 있잖아요. 그 나중에 처리하는 별미들 전찌개 이런 거 아시죠? 전찌개 은근히 술술 들어가는 그 전찌개 배달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 그래도 요새는 명절 때 명절 안 새러 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배달 시킬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있는데 뭐 그래도 평소보단 좀 적으니까 그 제가 이제 또 수산시장 가가지고 그 연휴 기간 동안 먹을 회를 또 미리 주면서 약간 사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먹고 그러니까 배달을 안 시킬 생각으로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였는데 막상 경계. 뚜껑 열어보니까 배달도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사온 거 먹지 배달도 먹지 이거 먹었으니까 또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밸런스를 맞추고 싶잖아. 에이, 그렇죠. 뭔가 약간 고기 계속 먹었으면 또 해산물 먹고 싶고 맞아요. 해산물 고기 먹었으면 탄수화물 먹어야 맞아요. 되고 국물 한번 먹어야 되고 맞아요. 시원한 것만 먹어야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거를 하루 사이클로 다 하는 게 문제야. 맞아요. 이거를 연휴를 통째로 잡고 한 번씩 하면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하루로 사이클을 돌리니 니까 맞아요. 그래서 살이 찔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제 명절에는 또 내가 진짜 뭐 어디 여행 가서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면은 주로 집에 있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집에 있게 되면 밥을 먹으면 또 졸려요. 그러면 누워 갖고 또 이러고 자고 나면은 속이 또 더부룩하게 또 남아 있는데 바로 다음 식사를 또 먹어야 되지. 그렇죠. 그 위에다가 얹고 밀어내기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사육 당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셀프 사육하는 그 느낌. 예, 심지어 이번에는 저는 이제 서울에서는 생막창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한 번 이제 익혀서 나오는데 대구 내려가면 생막창이 많단 말이에요. 네. 생막창을 또 먹고 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니글니글거리잖아요. 니글니글하죠. 니글니글하니까 또 이제 회시켜가지고 회시켜 먹어야 되고 맞아요. 먹고 장 한번 먹고. 대구 가서 또 생막창 우리 같이 먹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얇게 썰어가지고 빠짝빠짝 이렇게 구워갖고 막 훌훌훌 먹어야지 그렇죠. 양념장에다가. 잠깐 저 다이어트 시작하기로 했는데 땡겨요. 저도 원래 오늘부터 이제 식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냉장고에 그 남아있는 그 그렇죠. 음식들의 잔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거 좀 처리해야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처리하고 그것까지는 이제부터 더 식재료를 추가로 매입하지 않는다면 돼. 아하. 그렇죠. 네 여러분들 명절 때 그 찐살들 아시죠? 다이어트의 진리는 급진급배. 맞아요. 빨리 빼지 빨리 않으면 돼.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빨리 밀어내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FS5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FG5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기존에 받았던 평가보다도 오히려 더 약간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사실은 뭐 스펙적으로는 피니시밖에 달라진 것 없는 그런 스펙 표인데도 사운드 자체가 더 좋아진 느낌이 확실히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FS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콘서트 스몰 바디라서 FS 아마도 이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FG가 포크 기타였던 것 같고 FS는 포크 스몰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4만 6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전장은 101.5cm, 무게는 1.87kg, 두께는 106mm, 12프렛 뒤뜰레는 78mm입니다. 콘서트 쉐입, 스몰 바디고요.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탑에 솔리드 마호가니 직구판, 피니시는 글로스, 넥은 아프리칸 마호가니고요. 헤드머신 오픈기어 크롬, 너트, 새들 전부 다 본 재질에 엘릭서 나노의 8020 브론즈 라이트 스트링이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 44mm, 지판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 633mm, 브릿지 에보니까지 스펙은 뭐 바디 사이즈 말고는 다 동일하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FG5 때 얘기했었던 고급스러운 편안함. 네. 그런 건 역시나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근데 확실히 피지컬 차이에서 오는 그 느낌이 네. 나기는 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어떤 사운드의 생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왜 연예인들 보면은 키가 막 그렇게 대단히 크지 않은데 본인 키보다 훨씬 커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비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딱 비율이 좋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소리 사운드 자체가 크거나 뭔가 피지컬로 압도되는 그런 영역은 없기는 한데 이게 전반적으로 EQ 영역대가 되게 고르게 예쁘게 퍼져 있다 보니까 사운드가 작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친환경 리조트, 고급 리조트 네. 그렇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분명히 평수는 작은데 인테리어 구조를 되게 예쁘게 빼놔가지고 좀 개방감이 되게 탁 트여있는 잘 지어놓은 그 원래 그 인테리어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공간을 넓게 쓰고 좁게 쓰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설계가 굉장히 잘 됐다는 느낌이 게임풀이 있는 곳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게임풀이 있고 네. 막 평수 자체는 이거 분명히 요거 여기서만 보면은 이 수치로만 보면은 아 뭔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거기다가 알차게 넣는 거야. 굉장히 욕조 있고 게임풀 있고 해먹 있고 다 있는 거야 막. 그렇죠. 아 좋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오 좋네요.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좋죠. 근데 확실히 그런 느낌은 있어요. 딱 개인 풀이 있어. 들어갔어. 야기자기하고 예쁘고 너무 좋아. 근데 놀다 보니까 좋긴 좋네. 약간 좋긴 좋다 이런 느낌 좀 있긴 해요. 있어. 요것도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네. 아기자기하니까. 단순히 청량하고 시원한 바람이 아니고 좀 가을 바람 같은 네 느낌. 맞아요. 사람 마음 좀 싱숭생숭하게 하는 맞아요. 네, 시원하면서도 차분하면서도 뭔가 사연이 있는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 사운드였습니다. 좋네요. 이것도 역시 사운드 자체는 좋고 피지컬이나 이런 부분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비율도 좋고 인테리어도 잘 빠져있기 때문에 바로 빡 느끼기는 어려울 만큼 굉장히 자기의 실제 피지컬에 비해서는 아주 효율적인 그런 사운드 맞아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계속 치다 보면 느껴지긴 합니다. 하루 가서 자고 오기에는 좋은데 계속 살다 보면은 좀 좁긴 좁네 이런 느낌이 분명히 느껴질 정도 그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들었던 것처럼 이런 아기자기한 소품 같은 아르페지오에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사운드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드레드넛과 OM의 상관관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나 비슷하게 유사한 그런 관계는 가지고 맞습니다. 있다. 전반적으로 약간 작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선셋보사 들려요. 선셋보사. 딱 그 네, 감성이겠네요.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려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셋보사 지금 시기에 딱 어울리는 감성을 가진
그런 기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집에 들어오면은 내 집이 제일 좋죠. 내 집이 제일 좋은데 그래도 컴퓨터도 있고 침대도 있는 내 방이 제일 좋다. 내 방이 제일 좋다. 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내 집 같은 기타, 이번 시간에는 내 방 같은 기타네요. 맞아요. 내 방 같은 기타.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feel good like 5성급 네. 약간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방이지만 방도 내 방이 좋으려면은 내 방 자체가 뭔가 너무 막 다른 이제 가족들이랑 너무 맞닿아 있거나 붙어 있거나 그렇죠. 너무 좁거나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안전한 느낌, 나만이 그렇죠. 딱 있는 느낌 들어야 되잖아요. feel safe 최소 5평. 5평 최소 5평. 내 방 5평. 아니 사실 방 5평이 진짜 큰 거예요. 괜찮습니다. 내 방 5평. 내 방 5평이면 아주 좋아요. 5평. feel safe 5평. 5평.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은 내 집 feel good 5성급. 이번 시간은 내 방 feel safe 5평. 억지로 기어 맞춰봤습니다.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7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7, 평균 77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 비해서 살짝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주 좋은 점수고요. 맞습니다. 네, 이 점수가 확실히 예전에 했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한 1, 2점씩 조금 네. 더 고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마호가니에서 낼 수 있는 이 가격대에서는 진짜 좋은 퍼포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다 앰프까지 달아서 저희가 한번 모니터를 해볼게요. 앤모스필 시스템 74 프리앰프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나머지 부분은 같고 앰프만 추가했을 때 약간 스쿼드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가 이 부분만 포커스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FS5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FSX5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